이재학이 8과 3분의 1이닝 동안 1피 안타, 12개의 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김광현과의 토종 에이스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나성범과 테임즈는 8회 백투백 홈런을 때려내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 다이노스와 SK와이번스의 지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는 정수민과 켈리가 두 팀의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정수민은 이번 시즌 3경기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에 1승, 평균 자책점 2.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넥센을 상대로 데뷔 첫 선발 무대에 올라 5와 3분의 1이닝을 단 한 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4연패를 끊는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날 정수민은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볼넷을 거의 내주지 않으며 긴 이닝을 소화해줬는데요. 최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포심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상대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정수민을 전형적인 선발 스타일이라 평가하며 장래성을 크게 칭찬했는데요. 기대 속에 다시 한번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정수민이 지난 등판에 좋은 기억을 살려 오늘도 안정된 투구 필터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켈리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시즌 켈리는 9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수는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경기당 평균 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안정된 투구를 펼치고 있는데요. 앞선 등판이었던 지난 1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홈런 2개를 모두 왼손 타자에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피출루율 역시 1할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투구수가 60개를 넘어가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성범, 테임즈 등 장타력을 갖춘 왼손 타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타선이 오늘도 뜨거운 방망이로 선발 정수민을 도와주길 응원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의 좋은 흐름을 이어 팬들 앞에서 시즌 두 번째 4연승을 달성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SK와이번스의 시즌 5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